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 중에서 무엇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 전 인격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생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서 들으라 라는 표현은 당시에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권면할 때 주의를 집중케 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한자들이 훗날 고생할 것이고 울고 통곡하게 될 것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생이란 원어적으로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부한자들은 결국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란 재물이 많은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한자들이란 이생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생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부한자들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당시의 재물은 돈뿐만이 아니라 곡물, 기름, 값진 옷과 같은 생필품들을 포함합니다. 곡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는 경우는 필요 이상의 곡물과 옷이 오랜 시간 쌓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는 것, 재물을 목적 삼아 불의한 돈을 챙기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과 같이 이 생의 기쁨을 우선순위 삼아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아픔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면서 작물을 기르는 것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에너지를 쏟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이지요. 사도가 복되다고 말하는 인내하는 자는 이 세상에 주목하는 부자들과는 반대로 주님 오실 그날을 주목하여 지금 이 순간을 참아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올 중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경한 고난을 참고 견뎌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금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가난함을 칭찬하고 부자를 정죄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성도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난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심령은 마땅히 가난해야 하며 삶의 방향이 비축보다는 비움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둔해 보이고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욥은 한때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가진 재난과 가족을 다 잃고 인내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몇 배의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나 욥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워할 때도 있고 고난 중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 당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찬송하시면 됩니다. 즐거워할 때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에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도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한 16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병으로 인한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족, 환경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시대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보다 더한 아픔이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그는 비단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 똑같이 고독했고 똑같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다양하고도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가 이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권면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때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주님 허락하신 이 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견뎌내시고 인내하셔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에 복되다고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있을 때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 안에 기쁨과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기근과 부재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더욱 귀하다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